정전협정 체결과 비무장지대 설치 70주년을 맞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기획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벽과 바닥을 통해 상영되는 입체 상영관에서 영화 포화 속으로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학도병 이우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1972년도에 강원도 고성 위 DMZ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더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이거 보면서 젊은 세대들 30대 물론 40대도 마찬가지로 6.25에 대한 실상을 좀 더 확실히 알아갔고, 이외에도 어린 나이에 낙동강 방어선 구축과 인천 상륙작전 기만작전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인포그래픽과 미디어 아트로 전시 중입니다. 정전협정 체결과 비무장지대 설치 70주년을 맞아 여는 파주 캠프 그리브스 내 갤러리 그리브스 기획 전시입니다. 기획 전 젊은 날의 초상 우리들의 젊은 날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파병 용사와 학도병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평화, 통일 또는 전쟁에 대해서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얘기해보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과연 한반도에는 통일과 평화가 꼭 필요한가,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단순히 전쟁과 희생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전쟁 통해서도 삶을 이어나간 소시민들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맨날 책에서만 보고 영화로도만 보는 역사를 직접 와서 체험해보니까 실감이 났어요. 딴 사람들도 와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전은 연중 상시 개방되며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 민통선 안으로 넘어와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